안녕하세요. 수원영통 베이비플러스의 진석군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돌아온 카시트 설치 편입니다. 오늘 저희가 또 준비해본 차량은 저번에도 봤었던 기아 포르테 11년식 차량입니다. 딱 아이소픽스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차량 연식이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아이소픽스가 투박하달까요? 좀 가죽 안에 파묻혀 있어서 설치 난이도가 어느 정도는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승용차 혹은 세단 차량에 설치하신 분들은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치해볼 카시트는 썸네일에 어차피 나와있겠죠? 짜잔! 폴레드 오레이지 360 모델의 설치법과 해제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폴레드 오레이지 360은 앞보기 설치와 뒤보기 설치가 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혹시 지금 갖고 계시더라도 나중에 앞보기 설치할 때 알아두셔야 되니까 꼭 꼼꼼히 봐주시고 그 다음 해제법까지 모두 알아볼 테니까요. 자세하게 할 예정이니까 꼭 영상 놓치지 말고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보시죠. 자, 일단은 폴레드 오레이지 360 설치에 앞서서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설치하기 전에는 차량 자리를 꼭 깔끔하게 정리해놔 주시고 앞좌석도 조금 밀어놔 주시면 설치하기 편합니다. 그렇게 정리를 먼저 부탁을 드리고 이제 뒤보기 설치를 먼저 해볼 건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폴레드 오레이지 360은 폴레드 측에서는 락킹 벨트를 사용하는 모델입니다. 근데 정확히는 이제 탑테더라는 게 공식 명칭인데 탑테더를 사용하는 모델이라 탑테더를 한쪽 방향으로 감아놓게 되면 반대쪽으로는 돌아가지가 않아요.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되신다면 설치한 모습을 보고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회전할 방향을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치하기 전에 제품 뒷면에 이렇게 대롱대롱 주머니가 들어있습니다. 요 그림과 함께 이 안을 열어보면 짜잔 이런 벨트 꾸러미가 나옵니다. 벨트 꾸러미 제일 끝에는 이렇게 갈고리가 있습니다. 갈고리를 이제 뒤에 차량의 테더 거는 부분에 걸어줄 건데 다른 카시트들도 마찬가지고 탑 테더를 거는 부분은 차량마다 모두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기아 포르테 11년식 차량처럼 세단 차량의 경우에는 뒷자리를 저희가 앉았을 때 목 뒤, 헤드룸 뒤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안쪽 요 머리 뒤쪽에 있습니다. 저희가 영상 이렇게 띄워드릴게요. 그 안에 보시면 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로 따지면은 여기서 비춰서 보이는 부분에 거는 부분이 있는데 뒷부분에 보시면은 폴레드 오레이지 360에 오른쪽 왼쪽에 이렇게 고리가 있습니다. 돌리는 방향을 선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요거는 일단은 설치가 된 모습부터 보여드리고 설명을 찾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한쪽을 먼저 걸어줄 건데 저는 이제 운전석 뒤에 할 거거든요. 원래는 벨트가 시트 가운데 쪽으로 가는 게 정석인데 제가 일단 보여드리기 편하게 하려고 요쪽에다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벨트를 이렇게 안으로 넣어줄 겁니다. 벨트를 넣어주실 때는 벨트를 그냥 이렇게 한쪽 한쪽 넣어도 되는데 접어서 넣어주시고 살짝 안으로 밀어 넣어주시면 당겨주시면 아이고 들어갔는데 아이고 빠졌네 접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렇게 통과가 됐죠. 이렇게 고리를 걸어놓고 이렇게 벨트 고리들이 있습니다. 버클이죠. 요거를 미리 늘려놓습니다. 이 버튼 누르면 이게 늘어나요. 여기도 이 버클을 위로 올리면서 자가 당겨주면 늘어나죠. 최대한 길게 해놓으시는 게 설치할 때 편하기 때문에 최대한 길게 일단 둡니다. 이렇게 일단 준비를 마치고 보고 계신가요? 자, 이렇게 락킹 벨트 세팅이 끝났다면 이제 제가 이제 보여드리기 편하게 하려고 안에 들어가는 건데 저희가 댓글에서도 왜 이렇게 들어가야 되냐고 여쭤보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근데 제가 설치를 좀 더 잘 보여드리려고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쏙! 락킹 벨트를 정리해줬다면 폴레드 오레이지 360에는 아이소픽스 버튼이 있습니다. 아이소픽스 버튼을 집게손가락으로 양쪽으로 눌러주시면 길이가 이렇게 늘어난 모습이에요. 근데 폴레드 오레이지 360도 이렇게 저절로 말려 들어가는 모델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조심해서 다시 말려 들어가지 않게 양쪽 다 빼놔주시고요. 이제 설치를 아이소픽스를 먼저 해줍니다. 아이소픽스 설치를 해줄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폴레드 오레이지 360 모델은 이 아이소픽스가 저절로 밀려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아이소픽스 뒤쪽을 받쳐주시고 설치를 하면은 설치가 좀 더 수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포르테 이쪽 차량은 저쪽은 아이소픽스라고 써있고 여기는 레치라고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요 밑에 가면 아이소픽스가 이제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레이지 360은 아이소픽스가 이렇게 저절로 말려 들어가죠. 그래서 설치를 하실 때 딱 조준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조준을 딱 해주신 다음에 여기에 손가락을 받친 다음에 껴주시면 초록색 네 해제가 되면은 빨간색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꽂아주시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그래서 폴레드 오레이지 360은 아이소팩스 설치할 때 여기 아이소팩스 엄지손가락을 받쳐서 설치를 해주시면 꽤 편하게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일단은 아이소팩스가 저절로 말려 들어가는 모델이라고 계속 말씀드렸듯이 베이스를 잡고 안으로 넣어줍니다. 제가 다른 카시트들에서 말씀드리죠. 타이트하게 쪼을 때는 오른쪽 한 번, 왼쪽 한 번 이렇게 나눠서 힘을 주시는 게 잘 들어갑니다. 자, 이제 중요한 그 다음에 락킹 벨트를 걸어줄 건데, 아까 저희가 락킹 벨트 거는 거 보시면 오른쪽에 걸었죠. 그래서 이 락킹 벨트를 요런 형태로 뒤에 테더 앵커 부분에 걸어줄 겁니다. 근데 설치가 이쪽으로 이렇게 걸리게 되면은 이쪽으로만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해하셨나요? 다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쪽으로는 이 바깥쪽을 보게는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물론 요 벨트 버클들을 그때그때 만져주셔서 가능하지만 그때마다 만져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방향을 선정을 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정석적으로는 이 테더 벨트가 차량 안쪽으로 진행하게 해주시는 게 정석입니다. 이게 사고 시에 문 쪽이나 이 벨트가 이렇게 부딪히거나 이러지 않기 위해서인데요. 그래도 이제 어쨌든 회전형 카시트는 태우실 때 편의가 중요하고 지금은 저희가 보여드릴 때 좀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쪽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치하실 때 지금 제가 이제 따로도 올려놓겠지만 지금 이 바깥쪽으로 걸어놓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안쪽에다 걸어서 바깥쪽에서 아이를 태우실 수 있게 세팅을 해놔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설치가 된 모습인데 탭테더 락킹 벨트가 폴레드에서 말하는 락킹 벨트가 이쪽으로 감기게 되면은 카시트 회전이 이쪽 방향으로는 안 돌아갑니다. 이쪽으로만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방향 설정을 딱 제대로 해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아이를 안고 차량에 지금 제가 보는 기준에서 안쪽 자리에 탑승하셔서 안에서 태우시겠다 하면은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시면 되고 만약에 문을 지금처럼 열고 지금 구독자님들 보시는 방향에서 카시트를 이쪽으로 회전해서 아이를 태우겠다 그러면은 벨트를 이쪽으로 반대쪽 그러니까 왼쪽으로 걸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정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왼쪽 카시트 안쪽으로 두는 것인데 사용하시는 분의 취향에 따라서 맞춰서 해주시면 됩니다. 보고 계신가요? 어쨌든 그래서 이 탑테더를 설치하겠습니다. 탑테더 설치할 때는 이제 항상 꼬이지 않게 요 갈고리를 안에 걸어줍니다. 갈고리 이렇게 아까 생긴 거 보여드렸죠? 자, 헤드는 뒤에 이 그림 아까 주머니에 있는 그림과 똑같죠? 뚜껑 열어주시면 여기 이렇게 갈고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테더 벨트에 있는 갈고리를 걸어줍니다. 이렇게 빠지지 않는지 꼭 꼼꼼히 확인을 해주시고 이제 이 벨트를 줄여줄 건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벨트를 줄여서 벨트를 줄였을 때 지금 이 버클 보이시죠? 이 버클이 지금 이렇게 대롱대롱 가운데 있게 되면은 혹시 사고 났을 때 이 벨트가 아이 쪽으로 충격을 주거나 문 쪽으로 충격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벨트를 카시트 뒤편이나 헤드룸 뒤편으로 옮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요. 이쪽을 좀 더 늘려서 이쪽을 조여주겠습니다. 그 지금 보시면 벨트 버클이 이렇게 머리, 헤드룸 뒤로 갔죠? 이 안으로.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 벨트만 보이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설치가 다 완료가 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주의하실 점은 이 락킹 벨트를 너무 타이트하게 놓으시면은 카시트가 이렇게 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기 보시면 락킹 벨트에 초록색이 떠 있는 한에서 가장 타이트하게 해주시고 절대로 카시트가 뜨지 않도록 주의해서 해주세요. 보고 계신가요? 자, 이번에는 폴레드 오레지 360 카시트 앞보기 설치를 알아볼 건데요. 앞보기 설치는 다른 것도 다 동일하지만 여기 요 락킹 벨트 설정을 주의해서 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오른쪽에 걸려 있죠. 오른쪽으로 걸려 있는 상태에서 앞보기를 하시고 아까 제가 벨트 조이는 거 보여드렸죠. 락킹 벨트. 락킹 벨트를 조이게 되면은 이 벨트가 한쪽 방향으로 쏠려서 힘이 실리게 됩니다. 이러면 안 되고요. 그러면 카시트가 힘이 한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요 고리를 꼭 빼주셔야 됩니다. 요즘 저희 매장으로 폴레드 오레이지 카시트 사용하시다가 이제 아이가 앞보기 할 때가 돼서 앞보기 하시는 분들 중에 요게 그대로 걸려있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벨트는 빼는 건 그냥 힘으로 잡아당기시면 되게 잘 빠지거든요. 꼭 이걸 풀어주시고 앞으로 돌리고 락킹 벨트를 똑같이 조여주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뒤보기 설치할 때처럼 초록색이 뜨는 한에서 해주시면 되고요. 이걸 이제 락킹 벨트를 이렇게 조여놓으면은 앞보기 상황에서는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예. 이제 카테드로 고정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원래 대부분의 토들러 카시트들이 다 이런 형태를 띕니다. 그래서 혹시 회전을 하고 싶으시면은 이 버튼 눌러서 풀어주신 다음에 돌리면 되니까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보고 계신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설치나 해제를 하실 때 저처럼 이렇게 안에 들어와 있으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제 좀 카메라에 여기 밖에서 하면 이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에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네, 유의해 주시고. 자, 이제 폴레드 오레지 360 해제를 해볼 건데, 폴레드 오레지 360을 비롯해서 탑 테더 방식을 사용하는 카시트들은 탑 테더를 먼저 풀어주시고 해제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영상 따로 띄워드리겠지만 이렇게 지금 보시면 벨트가 되게 여유롭죠? 요게 이렇게 조여져 있는데 요거를 풀어놓은 채로 하시는 게 해제할 때 편합니다. 먼저 일단 탑 테더를 해제하지 마시고 일단은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 뒷보기로 설치가 되어 있으시다면 이렇게 앞보기로 되어 있는 게 해제하실 때 좀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자, 아이소픽스를 먼저 해제할 겁니다. 아이소픽스를 해제해 주실 때는 아이소픽스를 직계손가락으로 눌러주기만 하면 되는데, 그냥 직계손가락으로 눌러주면 장착 해제가 되는데 설치가 타이트하게 돼 있을수록 이게 진짜 안 눌립니다. 엄청 안 눌리거든요. 근데 이걸 그냥 힘으로 누르려고 하지 마시고 왼손이 남죠? 왼손이나 몸으로 카시트 베이스를 안으로 눌러줍니다. 눌러주면서 버튼을 누르시면, 소리 들으셨나요? 다시 설치가 돼 있을 때 안쪽으로 얘를 누르면서 버튼을 눌러주면 진짜 부드럽게 잘 눌려요. 그냥 직계손가락만 누르시려고 하시면 손가락 아프니까. 다시 보여드리면, 설치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설치를 지금처럼 이렇게 타이트하게 하면 버튼이 잘 안 눌립니다. 근데 카시트를 오히려 반대로 안쪽으로 누르면서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쉽게 뺄 수가 있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빼주고요. 그 다음에 탑테더를 미리 이렇게 늘려놓지 않으면은 이 아이소픽스 해제할 때도 좀 힘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늘려놔주시고 탑테더 갈고리도 빼줍니다. 갈고리는 저희가 카메라를 찍어보니까 영상에 잘 안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게 갈고리도 이렇게 딱 팽팽하게 걸려있는데 잡아당기면서 빼지 마시고 누르는 엄지손가락 눌러주시면서 위로 이렇게 돌리면서 빼시면은 쉽게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리가 세게 걸려있는데 잡아당기시면서 빼시면 오히려 안 되고요. 엄지손가락 누르면서 돌려 빼주시면 굉장히 쉽게 뽑힙니다. 보고 계신가요? 자, 이렇게 폴레드 오레지 360 설치법과 해제법을 알아봤습니다. 혹시 설치법, 해제법 중에 아 이거 좀 올려주세요 하는 그 모델이 있거나 오레지 360 설치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운 것 같다, 이런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로 바로 드리거나 저희 영상 따로 찍어서 바로 올려드릴 수 있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